여기 장안동에 산 지 2년 됐으니까 네. 장안동이 어떤 동네라는 걸 소개해 줄 수 있잖아. 아. 일단 어디로 이동을 해? 시장으로 가볼까요? 시장? 아, 장안동에 유명한 전통시장이 있어? 네, 시장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아까 저기부터 저기 끝까지가 이제 세계거리 축제가 열리는 데인데 아, 이 거리가? 이 거리가 쫙 세계 춤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축제가 있어요. 이 거리가 통제돼요. 맞아. 차 없는 거리로. 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뭐 축제가 시작되면 여기 거리에서 그냥 춤추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차 없는 거리의 문화의 거리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축제에서 무대도 오른 적도 있고 홍보대사로 활동을 네네네. 한 적도 있어요. 거듭나고 있는 거야. 아유 맛있겠다 고기. 형님. 장안동에 또 이렇게 고깃집이 많아. 장안동이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예. 마장동도 가깝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기 저 말을 키웠던 곳이라고 그러잖아. 조선시대 때. 아 말이요? 그래서 장안동으로 이름이 만들어진 거래. 이제 여기가 주택지인가? 주택가? 이제 여기가 시장이에요. 전국시장. 여기에 또 빈티지스러운 그런 그렇지. 매력이 있죠. 재래시장이라고 그럴까? 아, 재래시장. 야, 여기 저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골목 옆에 이렇게 큰 시장이 있어가지고 진짜 좋겠다. 형님, 여기 어떻습니까? 정거장. 와, 정거장. 와, 정거장. 청년 나이트. 형님, 옛날에 2, 30년 전에 저기 아르바이트로 마이크 잡고. 아, 저기 아직도 있네. 진짜 오늘 덥다, 오늘. 날씨가. 진짜 덥다. 네. 와. 최고다. 우리 그 마마무만의 더위 극복법이 있다고? 근데 저는 오히려 많이 그냥 벗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그렇지. 다 드러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하다. 캠이번 여기 더울 땡이 더위 극복하는 어떤 행위 말은 너가 없어요? 자기 더위를 많이 안 타. 진짜요? 생각보다. 오늘 더 시원하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도 생각보다 시선. 그렇게 덥진 않아. 땀이. 아니야. 머리카락 오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진 않아. 올해 들어 제일 더운 것 같아. 올해 더 제일 시원한데?